쓰고 며칠 차죠? 2일차요. 아, 3일차. 리스본 3일차고요. 오늘은 관광지보다 약간 리스본에서 쇼핑할 수 있는 편집샵들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구글맵을 켜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언덕. 여기 닭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우와, 비둘기와 닭들의 공원. 아, 저 개 너무 귀여워.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구름인 것 같은데 저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저희가 찾아온 편집샵은 이곳인데요. 이게 어떻게 읽냐면요, 에비드 포르투게사. 네, 이게 포르투갈어로 포르투갈인의 삶이란 뜻이라고 해요. 여기 파는 제품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라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귀여워.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우와, 자, 향을 맡아보세요. 향 좋아요. 저 반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양말 너무 귀여워. 저 오늘 입은 옷이랑 세트 같지 않아요? 양말 써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이런 타일로 된 액자도 되게 많이 선물용으로 사가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와, 그릇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샐러드나 스프 보라는 너무 귀엽겠다. 그쵸? 헐, 얘가 더 귀여워. 안에는 아내가 귀여워요, 아내가. 편지샵 나와가지고 근처에 현지인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허름하거든요, 길이.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허름하면 그냥 다른 데 가자 이랬는데 인파무어. 대박. 아니, 1유로를 쓰면서 이걸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할 이유가. 나 그것도 봤어. 지금 물고기를 사야 할지 트램을 사야 할지 타이를 사야 할지 6개를 우유를 주고 사야 할지. 트램. 더 예쁘지 않아? 저는 결국 이걸로 구매하였습니다. 너무 귀엽죠? 즐거웠다. 근데 여기 계단이 되게 예뻤네. 그리고 아까 그 식당은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 대기를 해야 되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요. 과연. 저희는 그냥 추천 메뉴 시키려고. 짠! 짠! 비비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아, 제가 좀 아까 느낀 건데 리스본 이렇게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요. 건물주가 한 명일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리스본 전체가 건물주. 아니 또 이렇게 중간에 티 또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지었을까? 이렇게 붙여서. 그니까 계약서를 썼나? 별 걱정을 다 해? 그린 거야? 다 그린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승률하면은 가치가 있다고. 이게 파도인가 보다. 이런 게 20유로인데 퀄리티가 진짜 너무 잘 그렸잖아. 집에 하나 걸어놓으세요. 응. 그니까 너무 예뻐. 이런 것도 10유로인데 이게 다 그리고 칠해져 있는 거여가지고 너무 멋지다. 이곳이 바로 리스본의 또 유명한 핫플레이 생선 통조림을 판다는 곳입니다. 고르는 건가 봐. 여기가 입구입니다. 와. 어머! 저기 뭐야? 웬 동화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공작새예요. 어머! 어머! 진짜 30분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남산보다 더 힘든 것 같지 않아? 입장료는 15유로입니다. 리스보아 카드가 있으면 여기도 무료로 되는 것 같아요. 날이 흐리긴 한데 아쉬워요. 날씨가 너무 흐려서. 여기 이렇게 큰 공작새가 있는데 전 너무 무서워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근데 저 무지개 같지? 응. 이거 여기 하늘이 되게 무지개 같지. 우와 뭐야? 너무 예쁜데? 와, 아까 날씨 흐려서 안 예쁘다고 했잖아요. 취소. 너무 예뻐.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지금. 아, 진짜 미쳤다. 지금 하늘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리스본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담고 아 여기 어디였죠? 상초
이곳에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인스타에서 인친분이 리스본에 오면 해물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여서 유명한 데로 찾아왔습니다. 오 아르코란 곳이에요. 지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우마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가 리뷰 훨씬 많고 한국인들도 훨씬 많이 간 것 같은데 블로그 리뷰 봤더니 좀 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마를 패스하고 예약을 안 하고 왔더니 지금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1시간 반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평점 더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더 맛있어? 진짜? 설렌다. 저는 이거 여기 언니가 추천한 거라고요. 짠! Thank you! 우와 진짜 라밥 같네? 이것이 리스본의 해물밥입니다. 진짜 라면 스프 냄새가. 가져가 언니. 드셔보세요. 어머. 설레. 맛있어. 완전 맛있어. 라면 스프 넣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요리의 비밀이 라면 스프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역시 탄수화물 최고. 밥. 이곳은 대구 요리입니다.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이 밥은 대구. 진짜 제가 뭘 이렇게 박박 긁어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와 해물밥 뭐야? 제가 방금 밥 먹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 한국인들한테 유명하다는 우마 바로 옆집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쪽쪽이고 우마, 쪽쪽 다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 라인은 다 해물밥을 파나봐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뿅!